달리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치고 주택으로 돌진해 두 명이 다쳤습니다. 어젯밤 9시 반쯤 보성군 벌교읍의 한 도로에서 47살 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걷던 90살 안모 씨를 들이받은 뒤 주택 차고로 돌진해 안 씨가 중태에 빠지고 운전자 강 씨도 부상을 입었습니다. 경찰은 밤길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